마지막 빙하기였던 1만여 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본토에서 분리된 태즈메니아. 섬의 약 40%가 국립공원과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그야말로 청정의 섬입니다. 태즈메니아 주도인 호바트는 시드니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지만 육지에서 멀다 보니 오랫동안 죄수들의 감옥으로 이용됐던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세상 끝 유배지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었고 이젠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호바트는 19세기 무렵까지 고래잡이 배가 들고 나던 번성한 항구였죠. 지금도 연말이 되면 많은 인파가 호바트 항을 찾습니다. 태즈메니아를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들이 일주일 동안 부스를 열고 대표 메뉴를 판매하는데요. 이 태즈메니아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들 전부 다 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맛집들도 많고 한쪽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다가 먹고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죠.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태즈메니아산 식료품은 호주에서도 품질 좋기로 유명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기도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골랐을까요? 아, 이거 되게 맛있겠네. 숯불의 열기와 연기로 익힌 태즈메니아 특제 양구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비주얼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그냥 먹을 수 없고 벌써부터 양 냄새가 나는데 별로 이상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Can you share the table? Yes, sir. Okay, yeah, thank you. My pleasure. It's really a fantastic festival. Yeah. So many people at the restaurant. Where are you from? Hobart. Oh. We're locals. Is it good choice or? Very good. You think? And new potato. Uh-huh. Pink eye. Yeah. Potato is good. Famous. How about famous. The? Famous. Famous. Yeah. Scallops. Okay. 제가 태즈메니아 특산물만 쏙쏙 골라서 담았다는군요. 이만하면 성공적입니다. 아, 가리비를 구운 거라서. 야, 아니 가리비 알이 되게 튼실하고 굉장히 맛있게 생겼네요. 이게 버터에 구웠는데 굉장히 육즙이 살아 있어요. 향이 되게 좋아요. 잡내가 하나도 없고 양 특유의 냄새 나는데
양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양을 잘 골랐네요 진짜. Good, yeah, good. 이쪽 앞서 비추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My favorite, actually. Yeah, my favorite. Can I have the bone when you finish? Mm-hmm. Can I have the bone? He's wrecked it. Just them. 사실 호주는 처음 여행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것이 제 직업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호주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남이 저에게는 첫 번째 호주, 가슴 설레는 순간인데요. 푸른 하늘과 맑은 바다가 맞닿은 항구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먼 곳에서 온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항구를 따라 걷던 중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재미난 일이라도 생길 걸까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주인공은 멀리서 입항 중인 요트입니다. Their dad is on the boat as well. Ah, your daddy on the boat. Yeah. Wow. And Spencer right here, his dad's also on the boat. I see. Very nice. 사흘 전 시드니를 출발해 꼬박 이틀 밤을 바다에서 보내고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매년 12월 26일 시드니에서부터 호바트까지 장장 1170km에 달하는 요트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요트 대회 중 하나. 전 세계에서 모인 85척의 요트가 거친 바다를 가르며 호바트까지 달려왔습니다. 호주 본토와 태즈메니아 사이를 흐르는 베스 해역은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릴 만큼 험악한 구간. 변화무쌍한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바다를 질주하는 요트 대회는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로 손꼽힐 만큼 인기입니다. 혹독한 바다를 이겨내고 무사히 도착한 선수들을 향해 뜨거운 응원이 쏟아집니다. 이번 대회에서 네 번째로 호바트항에 입성한 미국 선수들의 요트. 마침 오늘 생일을 맞은 선원을 향한 축하의 노래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이 소박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네요. 아깝게 우승은 놓쳤지만 완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올해 처음 대회에 참가한 선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건넵니다. 요트 안은 흥겨운 잔치 분위기. 저도 기꺼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헤치고 다시 만난 가족들,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있겠습니까? 이산 가족이라도 만난 듯 애틋합니다. Happy to see them after 48 hours. It was good to see them finally. We came from the eastern United States. So it was a long trip. I mean, you're kind of on the verge of it. There's a lot of sails. 미국에서 호주까지 20명 가까운 선원들이 어떻게 이 작은 요트에서 함께 지낸 걸까요?
Where to sleep? So these are bunks. Uh huh. There's two, and then there's one more all the way back there. Okay. 이쪽에 침대가 다 안쪽에 있고요. 뭐 주방도 있고 다 시설이 갖춰져 있네요. And then everybody tries to sleep on the high side. Uh-huh. So some people sleep on the floor on the cells. Yeah. If you know, so we don't always use the low side bunks. Uh-huh. Okay. Then in August we sailed the boat from Hawaii to Sydney. From Hawaii to Sydney. Yes. Yes. Very long trip. 3 weeks. 3 weeks. Yeah. Wow. We stopped in Fiji. 몸 한번 뒤척이기 힘든 간이침대도 모자라 바닥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답니다. 바람이 거셀 때는 누구 하나 잠들지 않은 채 파도와 싸웠고 힘들 땐 서류를 격려하며 함께 바다에 맞섰습니다. 모험심 넘치는 뱃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항구 뒤편에 병풍처럼 솟아있는 웰링턴산은 해발 1,000m를 훌쩍 넘는 높이. 호바트를 한눈에 알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정상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데요. 가파르던 길은 정상에 다가설수록 평평한 고원으로 바뀝니다. 와, 여기 전망대 주변 경관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제가 많은 산들을 올라왔지만 이렇게 풍경이 지금 독특한 건 처음 봤어요. 이곳에선 호바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아니 호바트 시내뿐이 아니라 주변 섬들까지 전부 다 하늘 다 보이네요. 푸른 바다를 따라 옹기종기 들어선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50여 년 전만 해도 척박한 유비지였던 이곳을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일궈낸 태즈메니아 사람들.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바위들이 풍경이 한 몫을 더하네요. 원래 이 그냥 위에서 내려온 전망만 보면 좀 약간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주변 풍경도 풍광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묘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산비탈을 이루고 있는 기기묘묘한 사암 바위에는 바람과 시간이 빚어낸 태고적 그대로의 신비로운 자연이 담겨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야생의 생명력에 여행자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잠깐. 태즈메니아에서 놓쳐서는 안 될 비경이 하나 더 이곳에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사라지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 아직 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빛이 퍼지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카메라의 렌즈 너머로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강렬한 붉은 빛에 취할 것 같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만났기 때문일까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노을이 여행자에겐 가슴 떨리는 황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짙은 어둠이 찾아오기 전 가장 뜨겁게 빛나는 시간. 태즈메니아의 여름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다음날 저는 호바트를 떠나 원시 자연을 간직한 본서스턴으로 출발합니다. 서민구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호바트를 벗어나면 푸르른 자원 풍경이 한가롭게 이어집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 중 공기가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자랑하는데요. 론서스턴으로 가는 길에 꼭 들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호주의 희귀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보호소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는 곳이 아니고 그 태즈메이니아의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곳이죠. 먼 옛날 지각운동에 의해 호주 대륙과 분리되면서 고립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는 희귀하거나 이미 멸종된 동물들을 태즈메이니아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이 녀석은 코알라의 치적벌되는 원벳인데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죠. 그리고 태즈메이니아에서만 서식하는 태즈메이니아 대비를 소개합니다. 포효하는 목소리가 무섭게 들린다고 해서 악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해요.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 잠만 자는 잠꾸러기 코알라도 보입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열심히 식사 중이네요. 그리고 동물보호소 최고의 인기 스타,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캥거루가 사람들이랑 쉽게 어울리면서 같이 있네요. 캥거루는 호주의 상징이자 귀엽고 깜찍한 외모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죠. 하지만 평균 1.5m에 달하는 몸길이는 이곳에서 서식하는 포유류 중 가장 거대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개체수도 따라할 동물이 없습니다. 호주 전역에 서식하는 캥거루가 약 4,500만 마리. 호주 전체 인구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갑자기 치고받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꼬리로 몸무게를 지탱한 다음 선보이는 비장의 무기, 뒷발 날려차기까지.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수컷들의 물러설 수 없는 혈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암컷 캥거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죠. 점프를 하면서 뒷발로 킥을 날리는 기술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결국 한 마리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면서 처절한 사랑 싸움이 막을 내립니다. 캥거루들의 사랑과 전쟁도 인간 세상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아, 실제로 이게 굉장히 귀여운데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그런 힘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한국에서 또 사진작가인 줄 알고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준 캥거루에게 사진 한 장을 선물하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가 이킨나라고 하는 가시두더지를 이제 보호하는 곳인데요. 여기 개한테 습격을 당해서 다리 한쪽이 없는 또 이킨나가 있다고 하네요. 뾰족한 가시로 뒤덮인 모습이 고슴도치를 꼭 닮은 가시두더지는 호주와 뉴기니 섬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동물이죠. 포유류임에도 알을 낳기 때문에 번식이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루이지는 얼마 전 개에게 습격을 당하는 바람에 오른쪽 뒷다리를 절단했답니다. 다리 한쪽이 뒤에 없어가지고 뒷다리가 건너게 좀 부대. 예. The spines are made of hair, so they're not poisonous, but obviously animals do not want to bite the spines. Yeah. Just protection. That's right. And you're welcome to just have a little feel as he goes past. What are you doing, sir? Yeah. 아, 이 이킨나들이 원래는 이제 천정에 나타나면 땅을 빨리 파가지고 숨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밖으로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에 제법 익숙해진 모양인데요. 이킨나를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는 수술 같은 곳인데. Okay. 다친 동물을 치료하는 응급실. 지금은 개에게 다리를 물린 가시 두더지를 수술 중입니다. 24시간 운영 중인데 대기 환자가 어찌나 많은지 수술 때가 빌 틈이 없을 정도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수술하고 돌볼 동물들 목록인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뭐 15, 16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여기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개에게 물린 사고까지 다친 원인도 아픈 동물들도 가지각색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면 원래 살던 야생으로 돌아가는데요.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비롯해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다친 동물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동물 보호소와 그렉 씨가 아기 원벳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귀여운 야생 동물들과 따뜻한 체온을 나눴던 시간. 이제 저는 태즈메니아의 여름을 만끽하기 위해 자동차를 달려 북부에 위치한 론서스턴으로 향합니다. 푸른 초원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곳은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라벤더 농장입니다. 12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1월까지 딱 두 달 동안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여름의 절정을 알립니다.
농장 입구부터 펼쳐지는 화사한 꽃무리에 여행자의 가슴이 설렙니다. 와, 아니 전체가 전부 다 보랏빛이에요. 와, 이거 장관인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보랏빛 물결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그윽한 향기. 만개한 보랏빛 라벤더가 태즈메니아의 여름에 색다른 풍경을 더해줍니다. 사진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패턴과 색깔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네요. 인생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진기를 든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태즈메니아에 라벤더 꽃이 피기 시작한 건 불과 100여 년 전. 농장 주인 로버트 씨의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건너오면서 프랑스가 원산지인 라벤더 씨앗을 공수해온 건데요. 낯선 땅에서 정성스레 흙을 일구고 꽃을 피우며 새로운 삶을 개척했답니다. That's the lavender flower. Ah, it's just it, one flower. That's one flower, but it has no smell. So the smell, the smell is here. The smell is in the base. That little, that's where the fragrance comes from. That piece there, the flower sits in that, and the fragrance is just there, very small. Now, you can smell. I can smell. Yeah. Very deep. And that's we extract that with steam. So we process it with steam. 라벤더의 진한 향기는 꽃이 아니라 바로 요 씨앗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1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정성껏 가꾼 라벤더 농장. 수확한 꽃과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전통 비법도 물려받았죠. 라벤더 오일을 추출하는 So we put the lavender, the little flower, the flower head goes into that kettle and it's steamed like a dim sum. You know how the steam comes from the bottom? Yeah. The oil comes to the top and we just collect the oil and then cool it and that's it. It's very simple, very... 수증기를 이용해 식물의 유효한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화학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라벤더 꽃과 물만을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가 제 팔에 라벤더 오일을 직접 발라주셨는데요. 오, It smells it's amazing, isn't it? It's amazing. Amazing smell. 향이 진짜 진한데요? 이게 라벤더 향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오고요. 이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또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게 라벤더가 약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Brilliant. Very nice. Yes, I like it. 100여 년을 이어온 진한 보랏빛 향기와 함께한 시간. 태즈메니아의 여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라벤더의 물결이 낯선 이방인의 마음까지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고의 비밀을 간직한 태즈메니아의 원시 야생을 만나러 갑니다. 빙하기 때 생성된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크레이들 마운틴 국립공원. 셔틀버스를 타고 크레이들 마운틴으로 들어갑니다. 열대우림과 고산식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을 지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 크레이들 마운틴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크레드 마운틴에서 가장 대중적인 하이킹 코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이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거대한 호수와 하늘로 뻗은 웅장한 산봉우리는 1만여 년 전 빙하의 선물입니다. 둘레가 6km에 달하는 도부 호수는 크레이들 마운틴의 관문이자 가장 대중적인 트레킹 코스인데요. 위에서 바라본 호수의 모양이 비둘기를 닮았다고 해서 도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빙하에 의해 지반이 침식되면서 험한 산지와 고원이 만들어졌고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 크고 작은 호수들을 형성했죠. 도부호수 넘어 우뚝 솟은 현무암 봉우리가 바로 크레이들. 해발 1500m의 높이로 아기 요람처럼 오목하게 패인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보통 호주라 그러면 뭐 사막이나 이런 자연 공간을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원시림이나 이런 그 풀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 이런 절경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다른 모습입니다. 크레이들 마운틴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걷는 겁니다. 65km에 달하는 트레킹 코스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죠.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Hello. I'm the keeper. Yeah. Hey. Hello. can I ask you something? What? Can I ask you something? Is it quick? There's lots of walking tracks. We've just been up there today. Really? All the way to the top. Wow. Yeah. Really? Yeah. It's a long yeah. day. How long? We started at 9:30 this morning. Uh-huh. Yeah, and we're just getting back at 5. Wow. We gotta get home for kimchi. Yeah. <We're right. laughs> See ya. See ya. Thank you. Bye. 산에서 며칠씩 보내는 사람들도 쉽게 마주칩니다. 크레드 마운틴. I love it. Ah, you love it. I love this place. Oh, why? It's amazing. Because of the nature. It's everything is beautiful and yeah, the weather is good. Mm-hmm. So and I love trekking. Yeah, cool. I feel really good here. Yeah. You look like very professional. I want to do the overland. So I just want to know if I able to do it. Uh-huh. So I try to have the big bag uh-huh. with everything inside to do it during 6 weeks, 6 days. Sorry, uh-huh. The tent. You need the heat, warm clothes. You need uh-huh. the food, cooking. So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And enjoy mm-hmm. your enjoy here. No worries. Bye bye. 여행하는 속도에 따라 크레이들 마운틴을 즐기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지구의 반대편 끝자락에서 만난 미지의 섬 태즈메니아. 1만여 년의 긴 세월을 건너온 대자연의 묵묵한 풍경에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제 저는 빙하가 만든 산과 호수를 떠나 오늘의 마지막 여정인 부루니 섬으로 향합니다. 태즈메니아 섬 사람들의 가장 즐겨 찾는 휴양지인데요. 작은 해안마을 케이터링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남짓. 하루에 12번의 배편이 오가는데 피크닉 도구를 실은 자동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태즈메니아에서도
부르니 섬은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풍광을 간직한, 그래서 운드네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드넓게 펼쳐진 목초지와 유칼리 나무가 푸르른 여름의 기운을 선사합니다.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부르니 섬 앞바다는 황금 어장으로 인기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여기가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데인데 어종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예, 길이를 바로 잴 수 있게 자가 있네요. 와, 이거 되게 잘 해놨네. Just out here. Uh-huh. That's good. You like cooking? Yeah. 아. 아, 오징어를 호주 사람도 많이 먹나 봐요. 와우. You have so many tools. Is it your own boat? Yeah. You live in here? Yeah. No. I just enjoy holiday. Yeah.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보내는 주말이 호주 사람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커다란 행복이라고 하네요. 이미 낚시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배 한 척. 오늘 손맛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세상에, 이 정도면 만선입니다. 와우. You old catch it. Yeah. In the morning. Yeah, okay. You're awesome. Great. Yeah, she's very good. 와, 고기 정말 많은데요? 세 명이 잡았대는데 저걸 어떻게 와. 아, 크기도 굉장히 큰데. 오늘 잡은 월척을 자랑하고 싶은 태즈메니아의 강태공. 몸 길이만 무려 1m가 넘는 초대형 월척입니다. 낚싯배는 대부분 개인 소유인데요. 태즈메니아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와 더불어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낚시가 일상인가 봐요. 왜냐면 배가 자동차에 그냥 연결되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네요. 바다와 함께 보낸 주말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도 부르니 섬의 또 다른 풍경 속으로 떠납니다.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망대 하나를 만나는데 이곳이 여행자들이 꼭 들려야 하는 곳이랍니다. 하늘로 이어질 것 같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브루니 아일랜드의 남섬과 북섬을 연결하는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요. 이쪽이 더 넥이라고 해서 양쪽 바다를 지금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멋있네요. 게다가 바다 색깔이 두 바다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멋있는데요? 서로 닮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바다가 귀족께 이어진 길을 경계로 양옆에 펼쳐져 있습니다.